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저희 당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유성근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권성동 원내대표님 그리고 송원석 수석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외부에서 오신 우리 자문위원님들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특위에 합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캄캄했던 긴 터널의 끝에 다다랐나 싶었는데 예기치 못한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중국 봉쇄 조치 등 영향으로 해서 공급 측면에 지금 상당한 충격이 지금 와서 전 세계가 저성장 고물가의 이중고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OECD는 금년도 세계 경제 전망을 작년 대비해서 1.5%포인트 대폭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미국은 5월 소비자 물가 지수 잘 아시다시피 8.6% 상승해서 41년 만에 최대폭 상승 기록했습니다. 유럽 역시 25년 만에 8.1%의 물가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전 세계가 최악의 경제 침체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4%를 기록해서 13년 9개월 만에 최대폭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이 8% 수준을 상회하는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데 비해서 낮은 상승률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까지의 증가율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폭의 상승률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가 상승세가 한동안 지속될지 모른다는 예측과 또 거기에 따라서 경기가 침체할 수 있다는 그런 걱정들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물가와 민생을 안정시켜야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오늘 1차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위는 저를 포함한 9분의 국회의원님들과 6분의 경제 및 물가 전문가를 위원으로 그리고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시 부분뿐만 아니라 미시적인 사항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고 특히 공급 측면의 시황과 또 수요 측면에 의해 수요 증가 부분에 대해서 함께 검토를 해서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안정 특위가 구성이 되었다 해서 지금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또 사실 굉장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물가라는 것이 외부 시각에서 오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단의 어떤 또 해법이 있을지에 대해서 전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코 물가는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나.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자 정부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미 단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하면서 국민들께서 유류세 인하 조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휘발유세 기준 세율이 리터당 475원인데 사실은 지난번에 인하를 할 때에 30%는 현행 기준으로 해서 30%를 인하를 했는데 여기에 관련되는 사항은 우리 특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관련돼서도 할당 관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조치를 취했는 부분이 있지만 세부적으로 품목을 좀 늘린다든지 하는 사항들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는 다양한 부분을 살펴보고 국민들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현장 방문도 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고견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및 민생안정특위는 오늘 첫 회의를 시작으로 해서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또 실제로 관련되는 사항들을 현장에 계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함께 점검하고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위가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앞으로 언론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